autodesk.co.kr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합니다.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내 프로필 및 설정으로 들어가면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메뉴로 들어가면 이름,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름 옆에 편집을 선택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저장을 누르면 변경됩니다. 보안 메뉴에 들어가면 사용자 이름,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이름 옆에 편집을 선택하고 로그인 인증을 하고 나면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이름은 실명이 아닌 사용자 아이디입니다. 사용하실 아이디를 기재하시면 됩니다. 변경 후 저장을 누르면 사용자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언어 옆에 편집을 누르고 언어를 변경한 뒤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.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해 주셔야 오토데스크에서 발송되는 견적서나 알람 메일을 한국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오토데스크 제품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